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형 택시하고 모범 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서울 개인 택시는 10월 19일자로 대형 예. 택시하고 모범 택시 그 5년 무상으로 폐지했다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예, 개인 택시는 일반 택시가 있고, 모범 택시가 있고, 대형 택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규제를 완화시켜서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모범 택시로 바로 올라탈 수 있다는 거, 그 개혁을 한 거죠. 이게 조항을 고친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미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해서 전에는 5년이라는 무사고나 행정조치를 따져가지고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로 갔는데 이걸 없애고 신규자도 바로 이제 모범 택시로 올라탈 수 있고, 대형 택시로 올라탈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고친 거죠. 네. 그러면 기존 하시던 분들은 1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어야 되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신규자들은 뭘로 인정을 해주냐 하면은 개인 택시를 살려면은 5년 무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가용을 했든지 영업용을 했든지 자가용은 5년, 영업용은 3년 그 무사고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살수 있었잖아요. 그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서 바로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형 택시, 모범 택시 이것도 기존 하시던 분들은 1년 동안 행정 처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대형 택시는 행정조치하고 상관없이 대형 택시는 바로 가능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정조치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행정조치가 따라가서 1년 안에 행정조치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도 기존 하시던 분들한테 1년 동안 행정 처분을 요구하면서 신규자들은 그냥 진입을 시키는 게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개인 택시를 아무 조건 없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5년이란 무사고와 영업용 3년이라는 무사고 개념으로 해서 개인 택시를 샀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차별은 둘 필요가 없다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대형 택시는 어떤 거예요? 대형 택시는 스타리아 같은 거 있죠? 스타리아 같은 거 사람이 많이 타고 뒷 공간에 짐도 좀 싣고 운반할 수 있는 건데 손님과 사람이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주로 사용하는 게 호텔이나 공항. 아마 공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죠. 공항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 시내에서는 대형 택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환영을 못 받아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할 때는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가 일반 택시에 비해서 수입은 좀 많아요? 수익이 많다고 보기보다도, 많은 손님을 태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춘다고 보셔야죠. 일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손님을 많이 태워서, 요금을 착착 싸서 올라가는 거고,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는 주로 공항에서 장거리 손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해가지고 채산성을 맞추는 거고. 예. 주로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가 공항에서 손님을 모신다 그러면 영어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나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더라도 손님이 콜을 부를 때 모범 같은 경우는 거의 콜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콜을 부를 때 영어나 일어에 가능하신 분을 찾으면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고, 지금은 공항에서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자동 번역기가 있잖아요. 자동 번역기 번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웬만큼은 소통이 다 된다고. 예. 모범 택시 요금 체계 좀 알려주세요. 모범 택시는 7,000원, 기본 요금이 7,000원이고 3km. 일반 택시보다 키로수가 좀 넓죠. 3km에 7,000원 정도고, 대형 택시도 똑같아요. 근데 심야 시간대에는 22시부터 04시까지 20%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대형이나 모범으로 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대형 모범 택시 하시다가 일반 개인 택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택시를 하다가 대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오시는 분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대 내려올까 말까 하고 거의 대형으로 간 사람들은 대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대형 있다가 내려오는 전례도 거의 없고, 일반 택시로 있다가 대형으로 가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예, 영종도 쪽에 그 주소지를 두신 분들은
대형이나 모범 택시로 많이 가시더라고. 영종도는 자기 주거 지역이니까. 예, 예. 그 수입이 안 맞아서 안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은 이러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아. 일반 개인 택시는 기본 요금에서 조금 조금 올라가지고 목돈이 되는 거고, 일반 대형 택시나 모험 택시는 일단 요금 체계가 크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항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을 가도 금액이 크게 나오잖아요. 네. 크게 움직이는 분, 조그만씩 해가지고 쌓는 분,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대표님, 일반 개인 택시하고 대형 택시, 모범 택시 수입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아요? 수익은 비슷하리라고 봐요. 이러는 네. 시간에나 강도의 차이지. 일반 개인 택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공항에서 모범 택시나 대형 택시로 움직이시는 분이나 이러는 시간의 차이지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네. 예, 예. 실제 거래권 중에서 일반 개인 택시 하시다가 대형이나 모범으로 간 사례 좀 알려주세요. 예, 영종도에서 전에 그 중국 음식점을 하시다가 저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1년 정도를 일반 개인 택시를 하다가 이번에 대형 택시로 갈아탔거든요. 대형 택시를 갈아탔는데 이분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교양이면 자기 사는 영종도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일반 개인 택시보다는 대형 택시를 사서 공항 위주로 일을 하니까 그게 낫다 생각해서 가셨는데 수입은 그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분 얘기는 집이 영종도니까 영종도에서 서울을 가든지 요금이 크잖아. 요금이 크니까 이르는 시간 비례해서 수익은 더 낫다고 보니까는 그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예, 예. 그분 일반 개인 택시에서 가셔서 성공하신 케이스네요. 아직까지 뭐 성공이라는 건 없고 지금 가신 지가 3개월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예, 예. 그 아무래도 대형 택시는 모범 택시는 일반 개인 택시에 비해서 차종이 좀 뭐 고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대형 택시로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스타리아. 네네. 스타리아나 카니발 종류. 네네. 카니발 종류는 근데 손님이 많이 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타리아를 많이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모범 택시는 아무래도 고급 택시잖아.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G90이나 G80이나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운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럼 차값도 상당히 비싸겠습니다. 그죠? 비싸죠. 일반 승용차로 계산해도 그건 뭐 옵션 좀 들어가면 억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예, 예. 만약에 일반 개인 택시를 선택하지 않고 대형이나 모범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처음부터 대형으로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단계인 일반 개인 택시를 일정 기간 운행하셔서 그 노하우를 비축하셔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요즘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좋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외국인과 소통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형 택시하고 모범 택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 택시의 한 유형이고, 좀 여러 가지 그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뭐 대형 택시로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를 해 봤고, 자, 호화제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